우리 국민이 민주노총한테 그 얻어맞고 있습니다. 국가가 민주노총에 의해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입니다.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을 때리고 찍어누르고 농락했습니다. 국민을 때리는 것이 국가를 때리는 것이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민의의 전당 이 국회를 포위하고 경찰관의 뺨마저 후려친 민주노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질서는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화됩니다. 결국 경찰은 맥없이 민주노총을 풀어주었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부산시청도 불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모기업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면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9명의 경찰이 이가 부러지는 등 폭행에 따른 부상을 당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손목이 골절됐습니다. 경찰의 보호 헬멧도 벗기고 방패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12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지만 결국 또 10명을 맥없이 풀어줬습니다. 폭력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바로 이 정권이 경찰을 향해 보복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얻어맞고 말자는 경찰의 패배주의가 바로 친노조 문재인 정권이 가져온 현실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폭력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반영도 없어야 한다고 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에 따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 완패를 입증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지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감소했습니다. 그나마 연금, 용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이전 소득이 5.6% 늘어서 감소폭이 완화된 것입니다. 1분위 취업가구원 숫자 감소가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기반인 일자리 최저임금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 가버린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득 분배 개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소득층 소득 감소로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빈에 의한 착시일 뿐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또 하나의 충격적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처분 가능 소득, 우리가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9.1% 늘고 사회보험료도 8.6% 늘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결국 더 많이 세금이나 이자가 나가면 결국 우리 국민의 지갑은 더 얇아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 중독이 국민의 통장을 탈탈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 경제정책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통계라는 거짓말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습니다. 제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규성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정책 실패를 세금 땜질하는 것은 예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지금 실패와 세금의 메비우스 띠인데요. 지금 실패하는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 저희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3기 신도시 발표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또 세금으로 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연아 의원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 혈세 정책 실패를 늘 세금 땜질해서 국민 지갑은 더 얇게 하는 이 정부의 소주성 정책과 함께 세금 땜질 정책 폐기해달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권력은 잡되 책임은 없는 집권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은 눈치 보기 바쁘고 공무원 조직은 사찰과 권력으로 조이고 오직 총선 전략만 분주하게 세우는 반민생 이념투쟁 정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당 내의 이념 강화와 선명성 투쟁이라고 봅니다. 여당은 의총에서 사실 이 민생 회복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진지한 자기 성찰이나 반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한 말처럼 야당을 이 도둑놈 대하듯 박멸 집단으로 생각한다면 국회도 민생도 생각하면서 결국 국회도 민생도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상의 자율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와대의 하명, 여당 내부 깊숙이 흐르는 이념투쟁의 선명성 강조, 그리고 야당은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박멸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는 결국 원내 지도부에게 여당의 원내 지도부에게 어떠한 핸들을 가지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원내 지도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국회, 민생 국회를 위해서 여당이 이제 총선을 머릿속에 지우고 맏형 같은 책임감을 좀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산불 현장 갔던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13일에 방문하고 어제 한 번 더 갔었는데요.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금 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저를 붙잡고 하시더군요. 결국 뭐냐, 이 재해 재난의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일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국민의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띠를 메고 나와서 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총리가 여러 번 갔습니다. 대통령도 갔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결국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편성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지원 예산을 추경 예산 운운하지 말고 예비비로 곧바로 집행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다음 주 국무회의만으로도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도 집행이 됩니다. 결국 그들의 집터에 다시 빨리 집을 짓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터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자금, 우리 안정지원자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예비비를 정말
지출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응하겠다고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십시오. 더 이상 산불 현장의 그 주민들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이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그들의 일터와 집터를 빨리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 이거는 정부가 또 ILO 비준카드를 발표하는 날 있었던 일입니다. 민주노총의 착각에 포획된 정권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아주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하는 경선회의에서 논의하다가 파행 계속 거듭했고 지난 20일 날 합의 무산 선언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입법 후 비준 입장에서 갑자기 선비준으로 입장을 정부가 바꾼 것, 이것 자체가 실제하게 노동계에만 또 특히 그동안에서도 민주노총에 철저하게 이렇게 편향되고 포획된 이런 정권이라는 것을 고백한 날이었다라고 생각되고, 경찰에 대해서는 정말 경찰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앞에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반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LO 비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정권에서 한EU FTA 고봉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정작 FTA 그 협정서상에 보면 ILO 비준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인데, 이 노력한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안 되면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비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말 견강부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지난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의 R&D 투자를 하고 100만 명 규모의 고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존에 6조 개에 달하는 병원 의료 빅데이터, 이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부터 좀 풀어달라. 기존에 6조 개 빅데이터는 못 쓰게 하면서 새롭게 100만 개 빅데이터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것도 또 하나의 쇼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다라는 걸 좀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한 지가 이틀이 지났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추경을 빨리 해달라고 6번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은 우리 보고 통 크게 결단해달라, 아니면 뭐 과도한 요구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 파행의 책임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처리하려고 했던 여당에 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파행의 책임자가 야당을 공격하는 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금 여당이 의총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의 결재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 원내대표단의 정치력 부족으로 인한 이런 국회 파행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추경 늦어지는 것, 국회 파행이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는 것 모두 자유한국당 때문이라고 더 씌우거나 프레임 씌우는 일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가계 소득 동향하고 아이로 기준 추진 문제에 관해서 알려드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소득 폭망 정책을 적극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 경제 파탄 성적표가 연일 날아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1.3%에 그치고 국민들은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내느라고 비소비 지출이 무려 8.3%나 증가하면서 처분 가능 소득이 0.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분기, 3분기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한 민생 파탄의 실상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 폭망 정책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18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유수당 부담을 늘린 문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근로자들의 실직을 늘리고 취업시간을 줄여 결국 근로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5분위 대율이 소폭 줄어서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또 정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5분위 가구마저도 소득이 2.2% 줄어들어서 나타난 결과인데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고소득층보다 좀 더 빠르게 해서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저소득층 줄이고 고소득층도 줄이고 그래서 소득 격차 줄었다고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반적인 우리 국민 소득의 하향 평준화 현상, 즉 우려했던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벗은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망가진 서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길 뿐인 것입니다. 경제 정책의 정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적극 중단하기 바랍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은 그렇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경제를 재기불능에 그렇기 상태로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 정부대로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온갖 부처가 달려들어 하루가 멀대하고 기업을 옥죄는 강압수사, 조사 등 각종 강성 노력 편향 정책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 상황까지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직자, 실직자에게까지 자유로운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된다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간 대립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EU와의 통상 문제를 이유로 핵심 협약 비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도 한갓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문 정부가 할 일은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 옥죄기를 할 것이 아니라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조개혁, 규제 혁파에 과감히 나서는 것입니다. 문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ILO 혁신 협약 비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파업 금지 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건강한 군기 중 왼쪽 편 귀만 열고 대기업 강성노조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오른쪽 귀도 열고 기업인 경제계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민생 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미지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데 제가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방금 추병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히려 우리 저소득 노동자들, 일본이 20%의 노동자들은 이번 1.4분기 근로소득이 14.5%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진 노동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는 감소되고 최악의 고용지표를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만 더욱더 실직으로 내몰리고 근로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ILO 관련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좀 사례를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한 네 가지 들어보면요. 첫째, 에스아이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으로 인해서 10년간 52만 9천 대 생산 차질을 빚어서 9조 7천억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뭐 어느 회사인지 다 아실 겁니다. 파업했으면 해도 430회가 넘습니다.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2년 빼고 매년 25년간 파업을 했습니다. C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3년을 제외하고 쟁의행위 반복을 계속 해와서 4,763억의 매출을 손실한 사례도 있습니다. D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서 180여 개 협력사의 도산과 19,000명에 이르는 협력사의 소속 지원들이 실업 위기에 직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간행적인 파업에 인한 사례고요. 직장 점거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D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장 폐쇄했는데도 노조는 200일 넘게 불법 점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사 같은 경우는 노조의 25일간 공장 점거로 인해서 90억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14일간 직장 점거로 인해서 무려 6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수차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그럼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그 노동계에서 맨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을 갖다 계속적으로 노동정책을 해서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에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하도록 돼 있는 나라는 이 비교 국가들 중에서 오로지 우리나라만 대체 근로 금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 대체 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신규층이라든가 이런 금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부당노동행위 관련돼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노동자 부당노동행위를 똑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요. 일본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에 대한 행사처벌 규정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직장 점거 금지 자체를 갖다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에서 사례한 그런 일들이 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련돼서도 독일이나 이런 데는 75% 이상을 해야만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고 파업 종료 같은 경우에도 4분의 1 정도 25%만 차선하면 종료가 되는 그런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찬반 투표의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찬반 투표가 투표 그 가반 넘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고 계속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사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한 4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규정은 없고 노사 자율화되 2년에서 10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협약으로 쭉 갈 수 있도록 되고 있고 일본은 3년입니다.
우리는 2년이고 그중에서도 임금 협상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못해 추경원님께서 뒤집어진 노동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균형을 좀 맞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선 입법을 보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 비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 당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 비준 먼저 보험 여권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이 넘는다는 그 자만심으로 선 비준부터 밀어붙이고 나서 국회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아주 나쁜 발상이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범 여권이 가만히 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국제협약 관련자고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 패스트트랙 이거 처리하시고 이러면 국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 먼저 입법 보완하고 나서 나중에 같이 비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책의 엇박자인지 아니면 억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해왔습니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공급 정책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집값 안정이 불안하십니까? 특히 서울의 집값이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감당이 안 되신 정도입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강남만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강남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 건 불구하고 이 강남 주변으로 거의 10억을 쫓아 올라가는 추격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 출범 초기보다 얼마나 많이 오른 가격인지 모릅니다. 아마 정권 출범 초기로 내리려고 하면 지금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 잡는 데에 1,2기 신도시 또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집값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용 돈 풀기에 국토부가 합류하고 나섰다고 하는 선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환경문제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 강행하고 계시는데 여의도 면적 12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규모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이 이미 공급폭탄으로 힘들어하는 1,2기 신도시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1,2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두 번 죽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강남만, 서울 요지만 개발을 못하게 하려니까 신도시라는 억지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까? 소통 중시한다고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시면서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에는 왜 외면하십니까? 어제 김현미 장관이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났습니다. 특히 자기 지역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독한 간담회였습니다. 신도시 주택 물량 조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하나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간담회를 한 것입니까? GTX 공기 단축하시겠다고 합니다. 공사의 공기 단축은 장관이 말로 하는 것입니까? 주 22시간 실시로 건설 현장 공기 맞추기 녹록지 않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정말 이 노선이 수요가 절실하게 많은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다른 것보다 우선식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예타 결과는 장관 한마디로 막 바뀌는 겁니까?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에 충실한 국토부 장관으로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장관을 겸직한 의원 중에서는 최악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과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서울 집값 안정에 이 방법밖에 없는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덮는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서울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추가로 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신도시가 개발이 된다면 서울의 양질의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경기도 지역은 공급 폭탄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의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양극화도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 멈춰야 합니다. 좌파교육 학살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전교조가 장악해서 이념교육, 편향교육에 판치고 있는 일선교육 현장에 조유현 교육감은 한술 더 떠서 서울 관내 213개교인 혁신학교를 2022년까지 250개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고 세국지구 등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이미 지정을 해서 강남에만 하더라도 벌써 6개의 혁신학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알할 것 하지 않은 채 전교조 교사들을 전위대로 앞세워서 공모형 혁신학교 지정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학부모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강남의 대곡초, 계일초, 광진구의 양진초, 송파구의 회누리초, 중학교의 혁신학교 강행은 막아냈지만 조 교육감의 혁신학교에 대한 집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혁신학교는 전교조 출신 교사들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학교의 본분인 학력 신장보다는 토론, 활동 중심 교육의 미명하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권교육, 이념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져서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지향적, 편향적 성향 교사들로 인한 학교 현장의 정치화, 황폐화라는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개선은커녕 오히려 막무가내식의 혁신학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희연 교육감이 연 2회의 공모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 조희연 교육감 이 혁신학교 추진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심각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왜 자꾸 산불이 나는지 어제 저희 지역구가 있는 동화사 팔공산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원이 가서 다 산불 정리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저도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 김관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쓰나미처럼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엑소더스, 대탈출이라는 무서운 글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이런 현상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알면서 모른 척하는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경제파트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해외 투자를 늘리는 탈한국이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설비 투자 증거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직접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한국 소출입은행에서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 직접 투자액은 약 55조 5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청와대 경제팀 모른 척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해외 이후에 21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10%에 머물렀습니다. 기록적인 설비 투자는 감사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 마이너스 3%로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중개 무역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수지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 79억 6천만 달러에서 2016년 101억 달러, 2017년도 117억 3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개 무역을 확대하는 해외 경쟁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수출이 손실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무역 주입 바람을 타고 확산한 무역 전쟁이 가파른 정부의 무관심 속에 수출 의존도는 높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사기에 내몰, 사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 파악을 좀 정확히 해주십시오. 엄청난 경제 위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감추고 덮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이념이 아닙니다. 경제는 정권의 정치 보존 수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 실리입니다. 국민이 죽고 사냐, 먹고 사냐, 안 사냐,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현장에 울부짖는 목소리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 보도판에서 보듯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인, 소공인 투자 2년 새 33% 급감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서서히가 아니고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한빛 1호기 저봉 제어능력 측정 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한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기술자가 제어봉을 과도하게 뽑은 것이 문제였고 명백한 한수원의 책임이고 무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전문가의 인사정책, 기강회의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원자력 전공자에게도 상식인 것도 원전 관계자들이 몰랐다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휴먼 에러에도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봉 조작에 무자격자가 투입되어 발생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급수펌프 같은 원전의 안전장치들이 설계대로 잘 작동하여 원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는 원전이 사람의 실수와 오판에 따른 피해를 시스템적으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원전을 언론이나 탈원전 시민단체들은 탈원전을 위한 도구로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생성과 국민들에게 공포 선동을 자행하고 있음을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파 사고를 예를 들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히 예방하였음에도 국가 대응 재난이 운이 좋게 피해갔다는 말도 안 되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선동의 기회로 삼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합리화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전문 인력 유출, 전문성 부족, 기강회의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정책으로 당장 멈춰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한빛 1호기 정지 사건은 탈원전 정책으로 야기된 인재사고를 안전한 원전 시스템이 막은 것으로 원전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원전의 현장 책임자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탈원전을 주도한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없었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만든 그 위선까지 그 책임을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 최규일.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이제 근로소득인데요. 결국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이 중요하니까 근로소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마치 근로소득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볼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사분기 근로소득이 5.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사분기 다시 13.3%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상태에서 금년 1사분기 14.5%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3년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을 합산하니까 딱 33%가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 금년 1사분기에 우리 1분위 근로소득은 3년 전보다 딱 33%가 줄어든 겁니다. 이 근로소득이 33%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3년 만에 이건 정말 경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큰 천재지변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대란이 생긴 것도 아닌데 1분기의 경제소득이 3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그 이유를 이 1분기에 가구당 이 취업률이 0.67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든 거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최고의 정책으로 내세운 이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이제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이론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을 증가시키겠다고 하지 저소득층 소득을 더 낮추겠다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정책수단이죠. 정책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 9988 우리나라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88%의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여율은 92%라고 그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5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지금 2교대, 3교대 해야 되는 이 공장에서 이제 3교대, 4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납품을 맞출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 어떤가 하면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3% 내지 5%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습니다. 만약에 납품하는 업체에 이익이 5%를 넘으면 단가를 후려칩니다. 아, 이익은 많이 남기고 있네. 단가를 깎아도 되겠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 넘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3%, 3%, 2, 4% 이익이 생긴다면 지금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도 잘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년에 2교대를 3교대로, 3교대를 4교대로 이른다면요.
그게 인원으로 치면 50% 내지 33%를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내년 1월에 현상을,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결국 경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우리나라 고용기여율 92%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써야,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야기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국가채무비율 40% 유지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이후, 어저께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은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겠다고 아예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OECD 평균이 100%가 넘고 일본은 200%가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가롭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엔화와 달리 원화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그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8년 10년 사이에 국가 채무 비율이 28%에서 38.2%로 10%포인트 이상 증가를 했고, 규모만 해도 309조에서 660조까지 늘었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속도가 빠르기로 네 번째 상당하는 그 정도의 비율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국가 채무 비율과 매년도 당해 연도의 재정 수지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정부 입법안으로 기재위에 지금 제출돼가 심의하고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법안이 제대로 심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을 하여 국가 채무 비율 40%라고 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등 OECD 국가 가운데 30개 국가가 2015년 기준입니다. 재정 준칙을 도입해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1993년도에 국가 채무비율이 63.3%인데 재정 준칙을 도입한 이후에 2000년도에 32.6%까지 아주 급격하게 재정 국가 채무비율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법을 본 의원 발의로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기재위에서 심사를 함으로써 더 이상 소득 주도 성장의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 폭망 사태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서 덮어쓰기 하겠다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곧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 뭐 온 국민과 함께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 일부 내용을 소개한 정상적인 의전 활동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하는 정부 주장을 개탄합니다.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통화 내용 통신 기록을 조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통화 내용 확인은 당연히 통화를 한 사람 당사자들의 의의를 다 조사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효상 의원에 대한 아직 통화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조사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됩니다. 셋째는 상급 발표한 의정활동에 사용된 내용이 상급 비밀이고 상급 비밀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상급 비밀로 분류했다면 비밀 등급 절차에 따라서 등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등재를
했더라도 그 일부 내용이 비밀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비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없는 비밀을 비밀로 만든 것이 아닌지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에 불리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서 한미공조 한미관계를 강화할 시기다 이런 취지로 강효상위원 주장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국가 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금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자는 강효상 의원의 주장을 국가 이익을 침해했고 강효상 의원이 속한 한국당이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외교관이 그런 국가 상급 비밀을 주장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의 조직 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가 조직 기강의 문제를 야당위원회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외교부와 함께 청와대에 있던 이런 관계를 침소봉대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에 의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답해야 되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외교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계로 하겠습니다. 박용기 전환입니다.